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8월 18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월 3주차입니다. 야간 경마 마지막 주죠. 야간 경마 마지막 주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야간 경마 때하고 작년 휴가 때 예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뿌듯했었는데, 자, 요거 야간 경마 마지막 주에 조철이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예상으로 한번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 경마 마지막 주 8월 18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8월 18일 금요경주. 제주 경마가 2578, 부산은 36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7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좌번호가 바뀌었죠. 계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새마을금고 예금주도 박땡덕이죠. 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좀 부탁 말씀 항상 드리죠.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당일날은 좀 바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한 2시간 전 정도에는 좀 입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예금 그 계좌가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부터 또 바뀐 게 음성 ARS 음성 무통장 정액제를 또 개설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역시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루 전 경주 4만원입니다.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으로 남겨주시면 무통장 ARS 정액 이래가지고 뭐 4만원짜리 들어오면 대부분 다 음성 ARS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운영진이 일단 입금자 성함, 그 다음에 음성 ARS 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 지금 이제 11,200명 정도 되는데요. 빨리 12,000명 일단 가야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경마부터 갑니다. 부산 중반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3개만 골랐어요. 집중 좀 하려고. 자,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첫 번째 승부가 달라박스입니다. 이 4번마 범한골드죠. 2조 광영곤 마방의 범한골드. 직전에 조철이 노리면서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배당 선물을 드렸었는데,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상태가 뭐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4번마 범한골드. 양정 구절염이 있었죠. 구절염. 이 구절염이라는 거는 그 구절 쪽이 좀 아픈 통증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죠. 자, 4번마 범한골드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그 당시 복승시간 8배 정도 인기 대가리가 부러졌죠.
2위와 3위가 들어왔는데 직전에도 좀 팔렸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이 3번 마 플라잉 다이아라는 마필이 빠릅니다. 이게 또 선행형 마필인데 박재희 기수가 안쪽에 딱 버티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이 5번 마 레몬 불패라는 이놈도 상당히 발이 빠른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4번 마 범한 골드가 직전 마냥 편한 전개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2요시기까지 기승기수를 받고 나서 더더욱 과인기로 좀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4번마 범한 골드가 이번 경주 직전 마냥 그렇게 편한 그런 전개가 나오질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자, 오늘 3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첫 번째 A급 승부, 예측권 10장입니다. 예측권 10장. 자, 4번마 범한 골드, 제가 왜 불안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범한 골드를 뒤로 돌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또 중배당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한방 때리면서, 뭐, 4번마 범한 골드는 버릴 순 없죠. 안고 가면서 요 중배당 쪽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뭐 배당도 짭짤할 것 같고요. 적중에 자신감도 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반부 6경주와 7경주 2개 경주입니다. 후반부 2개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자, 먼저 부산 6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등급에 1400, 레이팅 35점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 대가리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8번마 황후장사라는 마필이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8번마 황후장사. 윤영석이가 직전에 최선 승부를 해가지고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었죠. 저스트 비 해피에. 14.5배. 배당이 좀 나왔어요. 인기 5위였는데 끌고 들어왔어요. 또 역시나 강영권입니다. 아까 3경주에도 강영권 마방의 인기 마필, 좀 불안하다. 범한 골드라 그랬죠. 자, 요번에는 이 8번마 황후장사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아까는 뽀식일 불러놨고, 요번엔 서승훈일 불러놨어요. 강영권인에서 뭐 이빠이 승부를 한번 하려고 기승기수까지 두개 경주 다 교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마찬가지로 범한 골드는 전개가 너무 편하게 선행 전개로 들어왔었고, 자, 이 황후장사. 자, 1300. 경주 거리도 1400으로 100m가 늘었습니다. 직전 경주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38홍 타임이 39초 3입니다. 38홍, 여기 38홍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39초 3이에요, 38홍이. 이거는 거의 걸어 들어왔다. 38홍이 39초 3이군요. 이 황후장사가 잘뛴 것보다도 나머지 마필들이 못 올라온 겁니다. 앞선에 나가서 꾸역꾸역 버텼는데, 38홍 기록도 그렇고, 직전의 여력도 그렇고, 1400m 늘어난 경주거리도 그렇고, 서승훈이가 타갖고 더 많이 팔리겠습니다만은, 8번마 황후장사, 이놈 역시 조철이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인데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야죠. 조철이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겁니다. 자, 8번마 황우장사목. 배당판은 아마 붕떠 있을 겁니다. 황우장사가 근소하게 인기 1위가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불안불안합니다. 자, 요거 부러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달러박스, 요놈은 왔다. 상당히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진 놈. 기승지수도 그렇고, 뭐, 게이트도 그렇고, 승부 의지도 그렇고, 경주 조건이 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요놈을 메인 승부의 쌍법 대가리 놓고요. 이번 경주 역시도 일단 주력 맞고는 배당으로 갑니다. 달러박스에 붙여갖고 아나에 아나가 물고 들어오는 달러박스에 중배당 아나짜리 한 방으로 먼저 때리고 8번마 황우장사 현장에서 여차 한번 꺾어버릴 수도 있다. 배당을 보고 잘해야 요거는 받쳐만 간다. 요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자, 요거는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아무튼 조철의 달러박스는 불변에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요거 배당 한 20에서 30배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20배, 30배. 딱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이죠. 조철 배당입니다. 20배에서 30배. 상한깜방 놀이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이 마지막 7경주입니다. 6경주 먹고 7경주까지 제대로 한방 상한가 먹고 갑시다. 7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 3군 잘 나가는 놈들이 좀 뜹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야, 이거 금주에 조철하고 강영권이하고 좀 싸우게 생겼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라 그랬죠.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자, 1번마 럭키스트 걸입니다. 요즘 부산의 대세죠. 다실바기수. 직전 경주 유현명이가 경주 전개를 좀 무리하게 타기는 했습니다. 앞에 열심히 붙여가지고 10번 게이트에서 뭐 외곽 게이트를 좀 만회를 하려 그랬는지 어쨌거나 이번에는 다실바로 바뀌었는데요. 19조에서 다실바를 올려놨습니다. 얘는 이 능검을 보면요. 정우주가 받았죠. 능검을 보면 긴 거리가 유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선행형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능검에서. 꾹 잡고, 중간 정도 따라가다가 직전에서 슬금슬금 밀다가 끈기를 보였던 마필인데, 느닷없이 정도현이가 선행을 가가지고는 깨구락지가 되고, 직전에 현명이가 모래 안 맞고 외곽 2반매 딱 물고 갔는데, 두 경주가 다 럭키스트걸에 어울리는 경주 전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 럭키스트걸은요, 중간까지만 따라가면 충분히 직선에서 때려잡을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센 놈이다. 서두를 필요 없다. 뭐 바로 옆에 2번마 매직 클래스나 3번 운조션이나 이런 애들 선행 가라고 보내놓고 천천히 3번매, 4번매까지 따라가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중간까지만 붙어도 1번 럭키스트걸은 능력상 대가리가 맞다. 현장 가면은 다른 놈들이 이놈저놈 많이 바람이 불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마 럭키스트걸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 찍어 먹긴데요. 여러두가 팔리죠, 여러두가. 부산 칠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두 번째 메인이다. 이거 그냥 벤츠 한대 가는 거죠, 벤츠 한 대. 벤츠 한대 가는 거예요. 조철이 좋아하는 벤츠. 벤츠 한대 가자. 자, 1번 럭키스트 거리.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다른 마필들도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평균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된다 이거죠. 뭐두 배, 세 배, 다섯 배, 여섯 배, 이런 배당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평균 배당판이 높게 형성이 된다. 그건 뭐예요? 대끼리를 한방 먹어도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면 승부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번 경주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이렇게 팔리는 놈들 중에서, 아, 그래도 여기 들어왔는데, 한 방짜리는 오픈을 안 해도 불안한 놈은 좀 있을 거 아니냐. 또 강영곤입니다. 서승은이가 탔는데요. 또 황후 시리즈 황후 대장군인데요. 웃기죠? 오늘 조철하고 강영곤이하고 뭐 왼수가 졌는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는 황후 장사였죠? 자, 이번에는 황후 대장군입니다. 이게 발주가 좀 불안합니다. 발주가 좋았다, 늦었다. 직전 경주에 발주가 좀 삐끗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결정적으로 모래 맞으면 쥐약이에요, 모래. 모래 맞으면 쥐약인데, 모래를 안 맞을 수 없는 전개로 만났습니다. 뭐, 선행을 아싸라게 가는 것도 아니고, 선행은 1번 럭키스트걸, 2번 매직클래스, 3번 운즈오션. 안쪽에 세 마리가 원캉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 마리가 가는데 여기 4열로 서승훈이가 갔다 외곽 4열로 돌 이런 이건 자폭이죠, 자폭.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면 얘는 모래를 맞게 돼 있다. 결론은 얘가 대끼리가죠, 대끼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끼리가는 황후대장군은 불안한 인기마다라고 발자백이 하나를 드리면서, 자, 7경주 1번 마 럭키스트거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꼬랑지 한 놈을 찾아놨기 때문에 이 후착은 거의 엇비슷하게 팔리잖아요. 그 불안한 놈 꺾고 딱 짭짤한 거한 방, 한 10배 내외, 10배 내외,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조철의 메인 승부는 또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도 많이 불어도 한 8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방, 제대로 한 방, 찍어 먹기 들어갑시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부산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시원하게 한방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오늘 2, 5, 7, 8, 2, 5, 7, 8, 4개 경주고요. 5경주와 8경주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뭐 저녁 늦게도 괜찮으니까요. 새벽에도 괜찮고, 입금만 시켜놓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명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문자, 계좌번호 바뀌었다는 거, 새마을금고 계좌로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죠. 이경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는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이 10번 마 갑오천하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예측권 10장 달러 박스 한번 들어갑니다. 자, 10번 마 갑오천하. 야, 꽤 이게 대가리가 팔리네요. 이거 찬스죠. 이게 찬스가 걸렸다. 자, 권육이에요, 기수가. 바지죠, 바지. 부담중량 58kg까지 올라갔어요. 자, 거기에 최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입니다. 선행을 편하게 가도 버텨 못 버텨라고 보고 있는데 이 5번마 리듬 황후라는 마필이 신마죠, 신마. 신마인데 그래도 잠재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꽤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얘가 선행입니다, 얘가. 거기에 6번마 뽕순이라는 마필. 봉순이죠, 봉순이. 얘가 빠릅니다. 신마가 능검 받을 때는 발주가 엉망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선행 가면 한 바퀴 도는 거고요. 일단 선행은 6번, 10번이 다툴 것 같은데, 일단은 10번마 갑오천하가 그래서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다, 악조건. 악조건이다. 근데 인기 대가리가 팔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는요, 이 10번마 갑오천하 뭐 얘가 들어오면 본전만 합시다 그냥 권육이의 58kg에 10번 게이트에. 악조건이라 그랬죠, 악조건. 이 악조건을 뚫고 권유기가 외곽에서 선행 힛바리로 받아갖고 갖다 꽂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못 잡고 헤맬 수도 있고 그래서 납땡이 부담 중량도 무겁고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얘가 인기 1위다. 웃기지 마세요. 해놓고는 우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 제주 이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예측권 10장.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요.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다음은 제주 오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 네,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에 상한가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으러 들어갑니다. 백록천하죠, 백록천하. 5번마 백록천하. 자, 전현준이로 딱 다시 바꿔놨습니다. 데뷔전에서 현준이가 선행가 갖고 한 바퀴 돌고, 직전에는 곽석이가
따라가서 또 대가리를 까고, 초고속 승진입니다. 데뷔 3전 만에 3전째 4등급 경주를 합니다. 2승을 연승 거두고 4등급으로 도전을 하는데, 이런 마필은 좀 드물죠. 여러 단계를 좀 거쳤어야 되는데, 얘는 박병진 마방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52.5. 날아가는 거죠, 전현준이. 자, 백록천하. 신의 마필이지만, 4등급도 무난히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오경주는요,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번 들어갑니다. 배당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인데 요거 걸리면 딱 상한깜방 때리는 겁니다. 자, 5번 마 백록천하는 제가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4번 마 연소의 연소. 아, 이 연소도 직전 경주에 문현진이하고, 전현준이하고, 현진이하고, 현준이하고, 이두 기수가 2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소, 요번에 누구예요? 양민재를 태워놨어요, 느닷없이. 부담중량은 뭐 1.5가 올라갔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승부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이 4번 마 연소? 이게 그냥 한눈에 일단 뭐 이게 트릭인지는 몰라도, 와, 이거는 뭐 양민재 갖고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이준호 마방에서 양민재를 태웠는지 모르지만, 경마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깝깝하죠. 자, 5번 마 백록천하는 최강 카드, 전현준이까지 바꿔놓고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 자, 현준이는 일로 빠졌다 그래요. 현진이가 있죠, 현진이. 문현진이도 있고, 다른 기수들 분명히 양민재보다 나은 기수들이 있을 건데, 이준호 마방에서 양민재를 태워놨다. 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니네가 맞춰 먹어라. 5번, 4번 맞고는 잘해야 요건, 글쎄요, 뭐, 받치기 배당이 나오면 받치고 가는 거고, 이빠이 팔려서 3배 이하로 떨어지면, 3배 이하로 떨어지면 뭘 받치겠어요? 그냥 이거 단통이지. 그죠? 안 그러면 3배 이하면 꺾고 가야죠. 3배 이상 나오면 뭐 본전 받치기라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5번 마 백록천하를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당연히 5번 백록천하를 놓고 꼬랑지는 아나짜리 한 방. 요거 배당 글쎄요, 한 10배에서 15배. 계산은 그렇습니다. 바람이 또 엄청나게 불 수도 있겠지만은, 짭짤하게, 대끼리 니네 많이 팔려라, 연소. 우리는 아나짜리 찍어 먹기로 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니까, 요런 거 찍어 먹기, 조철의 주특기죠. 짭짤하게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 세 번째 승부처. 제주만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이번 경주는요, 제가 그 단디고라는 마필, 부담중량 55kg래도 원모 타임이다. 제가 단디고는 센 놈이라 그랬죠, 직전 경주에. 역시나 기대대로 쌍승식 머리
깔끔하게 때리고 들어왔는데, 그때 사망호제가 인기 1위였어요. 얘는 인기 2위 팔렸고, 자, 단디고, 김용섭이가 타면서, 뭐, 어느 배를 타고 55km까지, 있으신가요? 김또는 지금. 뭐라고 떠들어 또. 55km까지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자, 이 4번마 단디고, 요 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 되겠다. 요번까지는 대가리다. 뭐, 용섭이가 타고 장난질만 안 하면 왔다. 자, 후착이 혼전인데, 후착. 후착이 혼전인데, 자, 이 후착은요, 조철이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따끈한 아나짜리 한 마리,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오픈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수요 라이브, 어제 거, 어제 거에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 제주 7경주, 여러분들이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7경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경주입니다. 역시나 어저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8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주인데요. 8경주도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수요 프레시 라이브 보면 대가리는 어떤 놈이고 꼬랑지 한 방은 어떤 놈이고 받치는 놈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배당판이 좋죠.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다. 자, 예측권 20장인데 현장에서 의외로 배당판이 요따구로 뚫렸어요. 야, 여러분들 이거 배당판만 딱 봐도, 야, 요거 대가리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하는 대가리를 못 정해서 문제지, 대가리만 있으면 한번 때려보겠다. 어제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제주 7경주와 8경주 승부 두개다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방송했던 거에 다 공개 오픈 마번까지 싸그리 다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조철의 수요 프레시 한번 꼭 챙겨보시고 저요 위에 써놓은 것처럼 동표 한번 때리시자고요. 제가 볼때 배당판이 이렇게 붕떠 있어가지고 충분히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노릴 만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조철이 대가리는 어떤 놈이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한방 때리는 것도 어떤 놈이다. 받치는 것까지 마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별 이상 없으면 이 수요 프레시 라이브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측권 20장 한번 때릴 거니까요.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챙겨보시고, 자, 동패로 한번 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월 18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 마치고요. 자, 저는 이제 뭐 마지막 야간 경마요.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한번 지키겠습니다. 자, 내일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